2020학년도 수능특강 13강의 무관한 문장 찾기는 전반적으로 중심소재 잡아가면서 커다란 중심소재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세부적인 중심소재로 보통은 나뉘어지는데 거기서 약간 다른 중심소재를 섞어 놓는 거예요. 오답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시면요. movies, 영화들은요. and cartoons가 영화 만화들은 때때로 portray, 묘사한대요. scientists, 과학자들을요. as loners니까요. 외로운 사람들로서요. in white lab coats니까요. 흰색 박사들이 입는 가운들 있죠. 흰색 연구실 가운들을 입은 외로운 과학자로 묘사를 한대요. 뒤에 분사문 나왔습니다. working in isolated labs니까요. 고립된 연구실에서 혼자 연구한대요. 근데 in reality 소재가 바뀌었죠. 영화가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는 읽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뭐다? 과학은 협동과업이다. 그렇죠. 협동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과학은 이전 intensely, 아주 강렬하게 면밀하게 social activity, 사회적 활동이다. 그럼 중심소재가 바뀌었으니까 계속 사회적 활동 쪽으로 과학 분야를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기 보면 most scientists,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work in teams니까 아, 팀으로 일을 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고요. which, 그리고 그게 open includes, 자주 포함한대요. both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니까요.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거죠. 많은 연구 분야에. 1번부터 이제 과학은 사회적 활동이다. 계속 볼게요. To succeed in science, 과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it helps, 그것이 도와준대요. 뭐가 되도록 도와준대요? 아, 이거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읽어 볼게요. 그래서 to be a good communicator니까 좋은 대화, 그러니까 좋은 대화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한다는 건 사회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Research results, 연구의 결과들이 have no impact,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한대요. 즉, 연구를 아무리 잘해도 뭐를 하지 않으면 어떤 조건이 없으면 until shared네요, 공유되어야 된다. with the community니까. 공동체와 즉 과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of peers, 동료들이며 through seminars, 그러니까 세미나, 아직 안 끝났죠? 세미나를 통해서라든지 다음에 publications, 출간을 통해서라든지 웹사이트 상에서 공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과학은 사회활동이다. however, 하지만 여기서 반대의 소재가 나오면 과학은 개인적인 일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게 가지도 않았고 아예 소재가 달라져서 3번이 일단 오답인데 설명드릴게요. The commun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 지식의 대화는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과학 지식을 서로 소통하는 것은 그냥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더 나아갔어. Does not automatically lead니까 자동적으로 이끌지는 않는데요. To problem resolution이니까 문제 해결로 이끌지 않는다. 한마디로 의사소통하는 건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활동이 전부가 아니라 if not 조건 걸리죠. unless it is translated into effective public policies는요 and citizen action이니까 효과적인 대중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민의 활동, 한마디로 시민이 참여를 해서 효과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과학은 의미가 없다. 사회적 지식의 이제 그 대화가.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소재가 달라졌죠. 지식은, 과학적 지식은 효율적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한 술 더 떴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그럼 뭐라고요? 과학은 사회적 활동이다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지만이라는 게 혼자서 활동하는 게 아니다는 아니고 여기서는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이긴 하나 효율적이 돼야 된다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틀린 거였고요. And 그리고 impact 사실상 research papers, 연구 보고서들은요, aren't published, 출간이 될 수가 없대요. until, 언제까지는요? they, 그 보고서들이 are vetted니까 심사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아, 그럼 동료회에서 심사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 연구는 사회적 활동이다 또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They in what is called, 불려지는 것 안에서 동료들에서 평가되기 전에는요. 뭐라고 불려준다 했더니 the peer review process인가 이것도 역시 동료의 다시 살펴보기 과정인 거니까 동료들 과학자들이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또 보시면요. Most of the examples of scientific inquiry,
대부분의 과학적 어떤 탐구의 예시들은요, described, 묘사되어 지는이네요. 뒤에 목적 없습니다. 그렇죠? In science textbooks for college students까지요. For instance는 그냥 예를 들어서 먼저 걸었으면 됐고요. 예를 들어, 과학, 그 교과서죠. 대학생들을 위한 과학서적에서 묘사되어지는 과학탐구의 예시들의 대부분은, 즉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have all been published in, 여기요, peer-reviewed journals니까요. 동료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진 학술지들의 안에서 출간되어진 것이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회활동이다 라고 마무리 지었으니까 답은 3번이 틀렸어요. 그렇죠? 얘는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그렇죠?